우리는 골로새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감추인 창고와 같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고 얼마나 양이 많은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창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말씀의 창고는 성령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보화는 여기에 있고 저 보화는 저기에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령이 깨닫게 안 해주면 인간의 학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화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화는 계시적인 지식이요, 세상적인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계시적인 지식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계시의 지식인 이 성경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시의 지식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진리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도해도 성령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줘야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어지지요. 인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했으며 다 알아도 성령의 계시에 주의한 예수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인한 것을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계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실천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알아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뭐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하려고 학위를 갈 때에도 그 하늘나라에는 그것까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주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역이나 구역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내가 즉기즉수에 깨달아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풀어서 깨달게 해주면 레마가 되면 이 레마를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고스는 쌀이고 레마는 밥입니다. 여러분, 쌀들인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이 와서 부글부글 끓게 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으로서 대접을 해야지 생쌀을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생쌀을 먹어. 배 안 고프면 먹지 말고 배고픈 사람 먹어. 생쌀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밥을 잘 만들어가지고서 입에 착착 감칠맛 나게 만들어서 드리면은 성도들이 맛있게 먹지 않아요. 요사이 더구나 현미쌀을 먹으면 입안이 까칠까칠해요. 그 현미쌀은 몸에 굉장히 이익이 되고 좋지만은 먹기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현미쌀 아니고 보통 쌀은 잘 밥을 해놓으면 부드럽고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미쌀을 먹어요. 왜냐하면 좀 까칠까칠해도 현미가 양분이 많습니다.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도 생쌀은 못 먹어요. 현미쌀 까칠까칠해도 밥을 만들어야 먹지 생쌀은 못 먹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의 말씀은 생쌀입니다. 생쌀은 못 먹어요. 이거 성령이 오셔서 요리를 해서 보들보들하고 입에 감칠맛이 있는 쌀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은 레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는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를 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해서 불기 시작하면 하늘나라의 계시가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므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레마를 더 많이 받아서 살찐 꼴을 먹일 수가 있지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냐면 주의 종이 계시를 적게 받으면 성도들이 레마를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마땅히 할 말은 그때 그 자리에 온 사람에게 꼭 필요한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허공에 치는 말이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 온 사람 그 마음의 상황에 꼭 해결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울 선생은 원했습니다. 마땅한 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을 해봤자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내게 연관된 말씀을 전해야 아, 날 보고 하는 말이구나. 내 지금 어려운 환경에 내 곰피반 중에 있는데 나에게 해결의 말씀을 주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마땅한 말,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레마를 마땅하게 금쟁반에 은구슬을 얹은 것처럼 가볍게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를 늘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레마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감추인 레마를 주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뭐 교회 와서 허허 웃고 얼굴은 화장 잘하고 머리도 잘 가꾸고 옷도 잘 입고 그냥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싶어도 집에 돌아가서 화장 지우고 옷 벗고 나면 속에 문제 투성인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내게 레마로 확 오면은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라면 문제가 해결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목사가 레마를 증거하면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이 생기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듣고 믿음 얻고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체험이 자꾸 쌓여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와서 강단에서 아무 레마도 안 전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만 늘고 믿음은 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발부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탁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면 재미있지요. 꿀맛 같지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레마를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5절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껴라.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교통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서로 알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말세의 징조 그럼 장차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서로 화답이 되고 마음이 통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엉뚱한 말하는 것이고 외국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마음에 조심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소화도 못할 것을 자꾸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지옥 가요. 당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그는 불도 끄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영 미쳤구나. 지혜 없게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롭게 어프로치하면 이 세상에 사는데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요. 많지요. 걱정도 많지요. 많지요. 대학 갈 애들이 있으니까 있지요. 수능시험 때문에 고생 많지요. 많지요. 그렇게 같은 동의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않아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짐을 못 맡기면 내가 다 걸머지니 얼마나 무겁고 괴롭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 맡겨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예수님이 맡긴 것은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맡아줘요? 맡아주고 말고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맡아주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 세상사를 가지고서 공통분모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서로 전혀 안 통하는 말을 하면은 너 북한서 왔냐? 왜 을토당토하는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까? 서로 지혜롭게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기르보지 않은 사람하고 애 낳는 고통하고 애 기르는 고통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애를 한 번도 안 낳은 사람에게는 애만 애 낳고 기르는 것이 어떻고 저렇고 그것은 통과 안 돼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같이 애 낳고 길러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아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애가 열나고 구토하고 토하고 하면 걱정되지 설사하면 어찌할까 고민이 되지 그때는 무슨 약이 좋다더라 누구에게 찾아가면 좋다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다더라 통하지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아서 길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기르는가 책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당장 웃었습니다. 애를 낳아 길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는가 책을 지었다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바탕에서 말을 해야 돼요. 대화가 되는 바탕에서. 내가 옛날에 여수에 집회를 갔냐 가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월요일날 출발하면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굉장히 피곤하죠. 나는 기차에서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1등 칸에 들어가서 짐을 얹어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정말 시골 영감이 두루마기 있고 가쓰고 긴 장죽 들고서 내 앞에 앉았어요. 그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아 뭐 아버지 뭐 시아버님 하고 모시고 와가지고서 1등석에 모시고 짐을 전부 얹어주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기차가 출발했는데 나는 뭐 하도 나도 피곤하고 또 저분하고도 관계도 없고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겠다고 눈을 감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전도해라 전도해라
자, 저분 너무나 시골 할아버지라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문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성서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말 안 할랍니다. 그래서 내가 또 잘 또 성경에 또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서울에 자녀집에 왔다 가는가 보죠. 그러니까 아, 뭐 우리 아들이 뭐 서울에 와서 얼마나 잘 떼가지고 저 잘 살고 우리 며느리도 좋고 뭐 손주들 손주 자랑을 하고 나온 상관없는데 영감님은 막 아, 재미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아, 나를 이렇게 1등석으로 태워주고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참 세월이 좋은 세월이라고. 그런데 벌써 기차가 영등포를 지나가서 저 안양으로 저리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 가을이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을에 곡식들이 잘 떼어서 전부 다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열매를 잘 내니까 이제 추수기가 되었지. 얼마 있으면 다 추수해야지. 그래서 할아버지 곡식을 추수하면 어딜 가져가요? 아, 곡식이야 추수하면 곡간으로 다 넣어야지. 그럼 쭉정이는 어디 가요? 아, 쭉정이야 불로 태워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할아버지 인생들도 저 곡식과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곡식과 같다고? 아니,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곡이 되면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모으고 쭉정이가 되면은 지옥의 불로 태운다면 괜한 소리 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한 소리 아니에요. 곡식도 심어서 거두는 것처럼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려면은 예수를 믿으면 알곡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쭉정이가 되어요. 예수쟁이구만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수쟁이가 아니고 할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알곡이 되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저 쭉쟁이가 되어서 할아버지 말대로 다 불태우잖아요. 알곡이 되어야 천국 창고에 들어간답니다. 이건. 그때는 이 열차 안에 경찰관이 왔다가 철도경찰이라고 해서 철도경찰이 왔다가 여보 여보 철도경찰 이리 좀 오세요. 큰 소리로 내 돈 주고 내가 1등 간 편안하게 탔는데 예수쟁이가 앉아가지고서 날 보고 자꾸 죽쟁이니 알곡이니 뭐 잔소리 하는데 나 이 시끄러워 못 견디겠어. 나 다른 곳으로 앉혀줘. 그냥 온 사람이 다 돌아서서 날 보고 그래. 그래 철도 경찰이 나에게 탁 경례하더니 선생님 이곳은 대한민국 철도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삼가하십시오. 편안히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이고 죽음 죽으라 가지고 내가 무슨 상황이야. 내가 눈 딱 감고 있는데 잠이 살들 하니까 누가 나를 흔들어요. 그래 눈을 뜨더니까 영감님이 여보 여보 내가 아까 화를 내서 미안해. 내 진로 소주 두 덩이를 샀으니까 하나는 당신이 먹고 하나는 나 먹고 우리 화해하자 그래요. 그래서 아 영감님 나는 그 소주보다 굉장히 맛있는 술이 있습니다. 아 그렇으면 그거 나하고 일찍간 좀 나눠 먹지 그거를 감춰놓고 있냐. 어디 그것도 좀 내놓으시. 나는 이 세상 소주는 안 먹고 성령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성령주를 마시면 또 예수쟁이 소리 한다. 영감님 내가 입에서 말이 타네. 영감님 곧 죽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곧 죽습니다. 죽어! 나 아직 10년은 더 살 거야. 우리 마누라는 신앙 고랑에서 빨리 죽을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 나는 오래오래 10년은 최고로 더 살 거야. 아니요. 곧 죽을 거요. 내 입에서 막 그 예언적인 말처럼 나오겠네. 이런 것도 모르십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아, 술이나 먹어야지. 안 먹으려면 내놔. 근데 그 도로 받아. 그 혼자 술을 자꾸 마셔요. 그런데 나는 막 눈 감고 잠이 들었는데 대전역을 지나서 이제는 호남선으로 열차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나를 깨우더라고요. 그래, 눈을 뜨니 당신하고 아까 입다툼한 그 영감님을 아느냐 그러지. 왜요? 모르는데요. 그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서 입구에서 얼렁거리다가 기차가 도는데 떨어져서 바퀴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와,
온몸에 소름이 착 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통해서 결사적으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참 알곡과 죽정이 비유를 해서 수술을 해서 성형주까지 먹으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내 입에서 곧 죽으려는데 그것도 나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뭘 곧 죽겠노. 내가 보니 건강해 보이는데 기차에서 떨어져 죽을 줄 누가 알았어.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도 나는 건강하다. 우리 마누라는 신앙권 하지만 나는 건강해서 10년은 산다고 했는데 열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 외인을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라고 했는데 나타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말했는데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를 느껴가고 세월을 아껴라. 쓸데없는 일에 논쟁에 들어가서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세월을 아껴. 아예 외인을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논쟁을 해가지고서 시간을 빼앗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논쟁을 해서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서로 논쟁을 하면은 이겨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어요. 이기면은 저쪽 사람이 분해가지고서 안 믿어 죽을 것이고 내가 지면 예수생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고서 안 믿을 것이니까 아예 서로 전도하다가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 입 다물어버려요. 시간을 아낄게요. 더 이상 소모할 필요 없어요. 논쟁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벌써 시비조로 나오고 논쟁으로 나오면 입 다물어버려요. 그거는 이겨도 소용없고 저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해요. 시간을 아끼는 거 말이십시오. 차라리 눈 감고 자는 것이 좋아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웃에 가서 전도하며 하려면은 이웃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아서 그들에게 무슨 맛있는 음식도 나눠준다든지 또 좋은 약도 나눠준다든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혜롭게 연결을 해야지 불쑥하고 문 두드려가지고서 예수님 됩시다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왜 중요하냐. 구역은 이웃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니까 서로 안 믿더라도 이웃에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웃의 삶으로 무슨 찌짐을 했으면 찌짐을 나눠드릴 수도 있고 떡을 했으면 떡을 나눠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해야 돼요. 내 전에 한참 구역 열심히 할 때 여의도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구역장이 그 여의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전체를 거의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토요일 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서 어디 가느냐 엘리베이터에다가 딱 들어있어요. 그럼 뭐 하루 종일 오락 내리락 오락 내리락 하면서 할머니들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아이고 어디 계십니까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겠다. 아이고 모셔드리겠습니다. 손을 잡고 그까지 모셔드리면 나는 아무동 아무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만 해요. 예수님도 말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린아이 데리고 오면 어린아이 안고 데리고 오면 아이고 내가 애 좀 데려다 드릴까요? 나 아무동에 있는 아무 누굽니다 하고 또 데려다 주고 또 친부 딸이 들고 오면 친부 같이 들어주고 이래서 얼굴을 익히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되지 않고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 요사이 사회라는 것은 엘리베이터에서도 한 동네에 살아도 인사 안 하지 않아요. 타면 사는가 보다. 그래서 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서로 얼굴을 읽히니까 사람들이 적개심이 없어지고 경계심이 없어집니다. 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친절한 아주머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때 그 집 전화에 연락을 해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맞는 그 아주머니인데 우리 집에서 오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엘리베이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도 내가 좀 장만했으니까 오세요.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겠다는 사람도 오고 그래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전도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냐고. 나는 옛날에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백약이 무효라 어찌하도 고침 못 받았는데 우연히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니 병도 다 낫고 그렇게 좋다고. 하, 정말 신기하다고. 아 진짜냐고. 아 진짜고. 한번 가보자고. 한번 따라오라고. 이래가지고서 아파트 전체를 전도를 다 해버렸었어. 그 지혜롭게 해야지 무조건 하고 달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면 미쳤나. 밤 먹고 할 일도 없던가 보다. 저는 너무나 지혜롭게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한번 혼나 안 되겠습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려면 파스포드를 내려면 문화관광부에 제가 가야 돼요. 문화관광부에 가는데 가면 그곳에서 나의 신분을 조사하고 영어할 줄 아는가 아는가 신문도 다 하고 그리고 파스포드를 받던 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청사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탄 때 확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 전도! 모두 다 놀라야지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활짝 뛰었어요. 막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예수 천당 안 가면 지옥! 뭐 이러니까 막 모든 거의 탄 사람들이 다 막 욕을 하고 거의 내 목사 된 내가 막 그냥 얼굴이 뜨거워서 그냥 뜨거워서 말도 못해. 전도를 해도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헛된 허송 세월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 내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서 내 개원에게 들어가서 이제 파스포도 내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 누가 한 사람 입구에 오더니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온 직원이 나서 저 나쁜 놈 새끼 얘기 와 들어왔니 이거 쫓아내라고. 예수쟁이 저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 날 보고서 아니 목사님이 그래 저런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해도 되나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 사이는 이제 사라졌지만 옛날에 버스 정류소에 가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거는 쇼의 희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세상 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냐면 예수 믿고 교회 간다. 아, 이 사람이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거룩하고 장엄하고 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할 때 거룩하고 장엄하고 귀하게 전도해야지 하나님을 무슨 공예단의 공예사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해야지 지혜롭지 않게 해서는 안 돼요. 점잖하고 지혜롭게 존경받을 수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게 아주 천하고 몰상식하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해야 돼요. 6절